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신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이 살아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으십니다. 변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굳게 믿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입당 선가는 44번, 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연중 제33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오늘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와 그들을 위한 도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생미사로 김희경 이피제니아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하여 윤강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이의숙, 프란체스카, 서준범, 대건, 안드레아, 의료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대살림 후원회원, 잠비아 은인, 다볼사이버성당 교우들, 또 임교선 마리아, 김유진, 카타리나, 박시준, 이연비, 막달레나, 정일순, 오인택, 최상은, 프란치스코의 영육관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미사로 모든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동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명숙 대리사 대살림 회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남진, 정은기, 김미연 조상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는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로 분대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뿔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울려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소리쳐라 바다의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송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사람의 진가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때는 그 사람이 여유롭거나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혹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알 수 있다고 하죠. 나아가 한 공동체나 집단 또는 한 국가의 도덕성 역시 태평성대에서는 잘 지켜지지만 오늘의 복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무시되거나 희석되기 쉽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 그때 우리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고통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가 큰 해를 입고 목숨마저 잃을
있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에 의탁하고 무엇에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쉽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약속과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복음을 보게 되면요, 전쟁과 반란, 분열과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 시대의 상황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던 호화롭고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70년경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조국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 300년 동안이나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와 다른 민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곧 다가올 처절한 환난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박해와 순교가 사라졌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큼 절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일도 없고 복음의 상황처럼 환난과 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조차 전쟁과도 같은 불화와 분열이, 박해와도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때 우리는 과연 주님께 지혜와 언변을 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의 결정을 해야 할지 그 기로에 놓이겠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복음의 말씀처럼 큰 어둠과 환란이 우리를 덮쳤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때가 정말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 가족들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경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대부분 단절되고 대립하며 지내온 이 결의의 은총을 주시어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대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참 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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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주교 요한 크리스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신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아버지
높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노래하오니 주여 사랑으로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니 주여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야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지난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문경 성요셉 치유마을 오늘 이렇게 방송 미사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미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이곳은 또 비가 어제부터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왔는데요. 이제 곧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독감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 환절기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경 성요셉 치유마을에서는요 매주 수목 토 주일 미사가 잘 봉헌되고 있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미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일일 피정 일일 기도회 진행되고 있으니까는요 또 전주일까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예약해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다볼사이버 찬양성당도 함께 자리에서 또 즉석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문의해 주신 또 카라반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방자 유기마을 전시관 또 박물관 리모델링권으로 인해서 지금 내년 봄 여름까지는 카라반 공사가 시작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여름에 또 저희 이제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저희 카라반 공사가 시작되면은 여름쯤에 이제 토목 공사 시작되고 이제 설치하고 하면은 빠르면 2023년 여름 혹은 가을에는 카라반 공사 완성돼서 또 숙박 피정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연중 시기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은 또 오늘의 임금님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끝으로 연중이 끝나고 새로운 또 한 해, 또 교회 한 해인 대림 시기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저희 대림 첫 주일은 아마도 우리 그리고리오 신부님께서 방송미사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력으로서의 연말 잘 보내시고 새로운 대림 시기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삼종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